사례식을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은 밝았습니다. 다음 새해는 청마해라고 합니다. 청마해는 푸른 들판에 청마가 끝없이 비밀은 달리고 질주하는 그러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도당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1등 하는 그러한 경기 도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친선 의원이시고 우리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사랑이신 우리 서초원 전 대표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경기도는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 살림을 또 맡아하시고 또 육사 지방선거에 앞장서서 지휘하실 홍문종 청장님 참석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랑이신 오선의신 남정필 의원님 또한 우리 사선 의원이시면서 요번 경기도를 이끌어갈 준비가 다 되신 우리 원철 정경국 의원님 또한 우리 황진아 의원님 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 올라서 시도 국회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변화와 개혁을 갖는 그러한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박근혜 정부가 이끌어갈 지방선거 첫 번째 치르는 그러한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지금 10개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10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경기도 1300 인구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는 4, 6월, 6월 4일 꼭 80%가 되게끔 여기 있는 당원동기 여러분들께서 오늘 신년 결의를 통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는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금 인사 말씀 동의에 참석하신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어 많은 우리 원로 선배님들 또 대표님 지사님께서 축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좋은 그러한 말씀이 있으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우리 경기도당에서 압승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데 앞장서주길 다시 한번 바라봐주면서 제가 파이팅 세 번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찬 복지사의 행복을 위하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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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우리 경기도의 의원님들, 또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감리님들, 제가 시세를 못 갚았습니다. 내가 그 봉처장한테 금년에는 좀 시세가 불길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하고 계시지만 사무총장한테도 한 번째는 못 샀습니다. 남의 미안합니다. 저게 다 미안한데, 종일에 제가 시세를 갚는 해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 정치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겨우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제 금년에 육사 지방선거가 다 있습니다. 민주의 꽃은 선거죠. 근데 선거에서 지면 거덜납니다. 거덜나면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지면 되는데, 이번 육사 선거 승리해야 되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이 더욱 숱하게 발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번 육사 지방선거가 바로는 되나 됩니다. 우리 이제 도당에 대해서 화이팅 세 분
외쳤습니다만은 저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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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을 외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금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무총장도 계시고 또 지사도 마지막에 계신데 우리 김지사 인가 제일 좋은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걱정이요. 이 양반 또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한테 미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서울, 경기도, 인천 여기에 당이 걸려있고 정권 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지사 어떻게 생각해요? 아, 좋은 말이야. 여기 좋은, 다들 누구를 생각하는 좋은 말이야. 알라고 있어, 미쳤네. 나 경기도 5일이 된다고요. 경기도 승리 못하면, 나도 이거 내놔야 돼, 이거. 이재용 위원장도 벗어야 되고, 남경 미래를 모르는 청년. 장관했던, 누구요? 정봉교 위원도 이제 끝이야.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기도부터 이깁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단체장님들 많이 와 계시고 도의원 시원님들 오셨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선거법 저촉하지 않는 법인 내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십시오. 열심히 뛰시는 분에게 고부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공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지 않는 사람 좀 공천 주지 마시고 열심히 뛰는 사람 공천 주십시오. 자 여러분의 금년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고 박근혜 정권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정치적 운이 걸려있습니다. 다 같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선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4일에 지문 거덜나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데마다 말씀을 드려요. 작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6월 4일 선거가 우리의 완결편이다. 여기 단체장님들 많이 계시고 시도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경기도위원님들 도에서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야당이 3분의 1이라서 꼼짝을 못하잖아요. 김문수 지사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꼼짝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의정부 시도 우리 단체장이 민주당입니다만 미치겠어요. 정말. 되는 게 없어 미치겠어요. 바꿔야 돼. 대통령의 통치 전환이 저 밑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히 6월 4일 이겨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맨날 술집이나 다니고 대통령 선거 이겼다고 맨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그렇게 하지 하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벌써 취임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6월 4일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다가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다니지 않고 공짜로 표 얻는 게 어딨어요. 제가 우리 대표님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화성 선거할 때 저 어른께서 얼마나 열심히 다니실 수 있을까? 이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다니시질 않나? 새벽 밤 2시까지 하시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그 주민들이 감동하고 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 있다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무슨 저 대표님하고 친하다고, 사무총장하고 친하다고 표 주는 것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성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과 함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통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경기도에서부터 새누리당의 승리의 불꽃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한테 조커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전데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 남경필 의원도 이깁니다. 여론조사하면 그리고 우리 두 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보통 되나? 여기 저 서청원 대표님도 계시고 도당위원장도 있고 저도 있고 지사님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지사서부터 아주 훌륭한 후보를 뽑았습니다. 이 꽁 잡는 게 뭐라고 죄송합니다만은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우리 후보가 되어야 되냐. 지원 안 되니까. 지금 서울은 정말 위태위태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에 어떤 후보를 낼까 갑자기 태산 났습니다. 서울도 이길 거예요. 그러나 서울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힘을 몰아줘요. 우리가 승리의 불꽃을 여기서 몰아줘요. 서울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헷갈다 하는데 경기도에서 새누리당의 승리의 불꽃이 그쪽에 전달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사하실 분들 많으니까 이제 제 인사를 그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이 대통령 선거의 완결판이다. 6월 4일 대통령 선거가 이겨야 우리 대한민국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세계사의 우뚝서는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근본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4일 선거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꼭 이길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 결산하고 뭐 여러 가지 법률하면서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정말 전부 일당백입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얘기에 대해서 아주 맹활약을 하시고 우리 또 여기 저 함진규 의원 또 정치개혁특위에서 또 국정원특위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우리 대표님 또 이렇게 딱 우리 그에 얼마따라 경기도에 위상을 세워주시고 우리 남경필 뭐 여의 저 정병국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정말 오래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올해 좀 들들 복들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녀오시는 건강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말 허리 잡는 사람, 말 바꾸는 사람, 이 말이 싫어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통통통 삼통합시다.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좋은 분 많이 계셨죠? 네. 아까 우리 서정원 선배님,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땀 흘려서 아주 훌륭하게 당선 잘 시키셨죠? 네. 든든하죠? 네. 아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 우리 저 남영기 의원하고 우리 원영주 의원 정경호 시험을 한번 나와보시죠. 더 이상 말하면 들어야 되니까 안 들어요. 제가 경기도지사를 두 번째 하는데 8년째 들어왔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초기부터 제가 689대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689대 중에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8년을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진이 빠질만 하죠? 그래서 이 중에 여기 우리 세 분이 나오셨는데 세 분 중에 저보다 못생긴 사람 있습니다. 전부 다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젊고 더 잘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세 분만이 아니라 이밑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더 잘할 분들 여기 뭐 우리 신재철 후보님, 정문종 후보 다들 여기 기라선 같은 우리 좋은 새로운 인구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선에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서청원 선배님하고 이제 우리 정문종 총장님 신대철 최고인 시험만 받고 와서 우리 손잡고 한번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지방선거 선거인 분들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당원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장면 중에 제일 맛있는 짜장면이 무슨 짜장면인지 아세요? 도지사는 삼선도지사의 충돌입니다.
대선 끝난 지가 1년 하고도 지금 이제 13개월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아직도 대선을 인정 못하고 불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 대선 불복의 지긋지긋한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6.4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압승하는 것이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 시작을 경기도에서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이기면 우리가 최소한 졌다는 얘기를 듣지 않고 경기도에서 이긴 게 서울과 인천으로 퍼져나가면 압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이고요.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은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임덕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렵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 압승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택 처형되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 드디어 북한이 무너지겠구나. 통일이 다가오고 있구나.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완성하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지는 대통령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일을 시작하는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되시게 하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이겨서 대통령 화끈하게 뒷받침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열기면 6월 4일 날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서청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홍문종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남경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재용 도당위원장님께서도 우리의 지상 최대의 올해의 목표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꼭 도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한번 맞춰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러한 이심전심 하나가 되어서 통해서 공감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 경기도당에 하나가 되어서 오는 6월 4일 승리하는데 미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짝바짝 말랍니다. 아니, 왜 기어로 조사를 많이 했는지, 조사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지고, 저도 아주 많이 지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기는 사람, 또, 고민하는 분들은 안 나오시겠다고 하고, 고민 중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고, 나오겠다는 사람은 두승강습하고 아주, 똑같을 겁니다. 아, 잘 될 겁니까? 아, 작년 담배식대에 아, 우리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우리 경기도당의 힘으로 새누리당이 만들어냈습니다. 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당의 새로운 정치사를 또 썼습니다. 서청원 우리 전 대표님, 사실 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당이 똘똘 뭉쳐서 아주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서 대표님의 탁월한 정치 역량, 경륜이 있었지만 우리가 똘똘 뭉쳤기 때문에 거의 80% 가까운 압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백은 누구 제가 뛰는 겁니다.
이렇게 최초 여성 대통령 또 경기도 보궐선거에서 대표님의 압승. 근데 내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죠. 금년이 이제 6월 4일 지방선거인데 이 트리플 크라운 삼관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삼관왕을 해 이유는 우리 새누리당 경기도당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만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요즘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강을 건너겠습니다. 청마해처럼 일단 강을 건너고 뛰겠습니다. 제가 잘 달리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또 네. 저보다 더 우리 새누리당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분이 있으면 제 등 위에 태우고 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완주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경기도당의 핵심 당직자님들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원유철에게 채찍을 휘둘러주며 달리게 한다면 제 등 위에 경기도민을 얻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작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에도 우리 모든 당원동지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웃음과 행복 많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원연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지는 강호가 여러분 함성만큼이나 정말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고 이러한 열기를 가지면 6.4 지방선거에서 저는 압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압승을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작년도 대통령 선거를 치고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목잡기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이 야당이 계속적으로 국정을 방해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제대로 국정을 살피기가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NLL을 양보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영토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영토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열람단장이라는 걸 맡았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다 결제를 해서 완전히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다가 이관을 시켰다. 눈을 불뜨고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왜?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찰의 수사가 의뢰에 대해서 찾아내니까 어디서 찾아냈느냐? 그걸 봉화마을 갔다가 그 몰래 국가기록원에 갖다 놓은 저기 흔신작처럼 뿌려진 그 속에 놔둔 걸 가지고서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써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뻗다가 옆에 갖다 놓고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이슈가 더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날 때쯤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전자정부 설계 시스템을, 설계도를 완전히 가지 나갔다가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이게 어디 가서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북한에게 넘겨졌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북한에 의해서 디도스 공격이고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정부 시스템이 전부 다 노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야당과 그런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거짓말을 새빨갛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도 살고 민생도 살고 나라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대한민국 정부를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경기도를 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힘을 합치고 합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반드시 6.4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위해서 힘을 모아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문점 섰던 게 꽉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날이 뭐 발행 같은 거지만 어쨌든 육사가 제가 입고 사는 그 목욕이다. 그러니까 육사 지방선거 육사의 토론을 가지고 나라 지키듯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안 뺍니까? 우리는 정말 서청원 대표님과 같은 이런 경륜과 품격이 한결 돋보이는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남경필 의원님이나 또 원유철 정병구 의원님 등 이런 기대상 같은 정치인들이 우리 경기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김문수 시장께서 엄청나게 잘하셨지만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경기도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가보년 열심히 뛰는 행동을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